클처 최고 인기 가요. 토요일 오후 약속은 없지만 행여하는 맘에 길을 나섰네. 오색 풍선 깡통을 매달고 지나가는 한이 문가의 행진. 저 차엔 누가 타고 있을까? 신부는 예쁘게 생겼을까?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고 사랑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가슴만 아파와 맘에 속도 모르고 시간만 자꾸 신문을 펴면 왜 그리도 많은지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여자를 찾아 나서야겠네. 160cm의 키에 나도 이제 사랑을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하고 싶다. 홍서범 씨, 일로 오세요. 지금 무슨 춤 추신 거예요? 막춤이니까 막춤이에요. 이름이 막춤입니까? 네. 그 머리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앞으로도 이 댄스 부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 네. 열심히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홍서범 씨의 구인 광고 멋진 춤과 함께 최고의 쇼, 최고의 선택, 결정 최고 인기 가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주입니다. 네, 여러분과 금요일 저녁을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은요 테크노 댄스 부문 최고 인기 가요를 청백 대결로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죠. 청팀부터 나와주세요. 네, 잉크, 신수경, 엄정화, 조진호 씨가 청팀을 이룹니다. 자, 백팀들 소개해드리죠. 타기준이, 모자이크, 엄혜경, 서상우 씨. 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청백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역시 오늘은 1위 후보도 청백 대결을 펼칠 텐데요. 청팀의 1위 후보는 듀스가 나옵니다. 나를 돌아봐야 주인공. 힙합의 선두 주자죠. 네, 그리고 백팀의 1위 후보는요. 결정 최고 인기 가요 사상 가장 단시간에 1위 후보에 오른 서태지와 아이들. 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내일 저 93 대전 세계 엑스포가 개막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야제 행사 때문에 대전에 가 있거든요. 대전에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 좀 만나볼까요? 네, 예. 서태지와 아이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는군요. 저기, 그곳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선? 굉장히 날씨도 좋고요. 예.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가. 예. 아마 또 한 번에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만방에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잔치 예. 분위기가 많이 나나 보죠? 예예. 네, 서태지 아이들 만나러 또 대전 엑스포 구경하러 이제 내일 가면 되겠네요. 예. 네네. 먼저 1위 후보에 오르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1위 후보로서 각오를 한마디 해주신다면은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고요. 네. 이렇게 빨리 올라와가지고요. 되게 놀랐고요. 하여간 앞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의도 디공개홀에서도 저 서태지 아이들 환호하는 환호성이 들리시죠? 거기까지. 네, 잘 들리고 네,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언제 저 퀴즈 대결 펼칠 때 그 서태지 아이들을 호출할지 모르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네, 꼼짝 말고 있겠습니다. 네네, 이따가 뵙도록 하고요. 서태지 아이들의 각오를 들어봤는데 저 듀스는 어떻습니까? 1위 후보로서, 청팀의 1위 후보로서. 네, 담담합니다. 담담합니까? 또 말씀해 주세요. 저도요. 담담해요? 네. 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대결을 펼치는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위 후보는 물론이고요. 이 청팀, 백팀 여러분들과 오늘 테크노 댄스 부문 최고 인기가 결정전과 첨부의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청팀이 좋으신 분은 저희가 이제 댁으로 전화를 드리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 백팀이 좋으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대결은 물론이고요. 퀴즈 대결까지 합산을 해서 이기는 팀은 요 다음번 테크노 댄스 부문 결정 최고 인기 가요에 자동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1회전부터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잉크와 타기춘이. 주는
대단합니다. 테크노 댄스 부문 청백 대결 1회전을 펼친 잉크와 타기 주인이었는데 물론 다른 무대에서도 열심히지만 결정 최고 인기가요의 무대에만 서면 더 열정적으로 춤을 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 두 팀 중에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립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크와 타기 주니의 대결인데요. 몇 회 차가 나지 않는군요. 잉크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2초, 1초. 네, 마감하겠습니다. 크레이지 앤을 노래한 잉크가 우선 승리를 했군요. 청팀의 승리로 1회전은 그 결과가 들어갔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노래 대결과 퀴즈 대결의 점수가 계속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결정 최고 인기가요에서는 지난주에 저 서태지와 아이들과 컴퓨터 대화방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들과 서태지와 아이들이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아마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지켜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듀스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듀스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에 정말 무서운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가수 샛별입니다. 신수경 씨와 모자이크의 노래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저희 별점 최고 인기가에서 독점 개설하고 있는 컴퓨터 대화방을 우리 듀스 두 분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신수경 씨와 모자이크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뭐 사생활부터 음악적인 것까지 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네. 컴퓨터로 대화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대화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러시죠? 네, 정말 신기하고요. 예. 기분이 묘한데요. 네. 근데 무대에서 춤추다가 이렇게 옷이 내려간 적 있나 보죠? 네. 네. 네, 정말 재미있는 실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 팬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을 종종 가지세요. 네, 네. 그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듀스와 컴퓨터 대화방 열어봤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한 점을 나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결정 최고 인기가요 테크노 댄스 부문 청백 대결 2회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멋진 여자 가수 두 분, 더군다나 엄씨성을 가진 두 여자 가수의 대결이 될 텐데요. 청팀이 좋으신 분은 1번을 눌러주시고 백팀이 좋으신 분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팀은 엄정화 씨 그리고 백팀은 엄혜경 씨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여자 가수들의 댄스 대결, 청백 대결로 펼쳐드렸습니다. 엄정화 씨와 엄혜경 씨. 네, 청백 대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무척 궁금한데요. 결과를 지켜보실까요? 립스 상황 보겠습니다. 네, 엄정화 씨와 엄혜경 씨. 눈동자를 노래한 엄정화 씨의 표가 앞서가고 있군요. 네, 두 미녀 가수 엄씨성을 가졌다는 공통점들인데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부른 엄정화 씨가 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네, 이겼습니다. 계속 지금 청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 대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퀴즈 대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퀴즈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재원입니다. 자, 오늘 이 결전 인기가요의 퀴즈 대결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진행을 해줄 분은 저희 MBC 텔레비전이 심혈을 기울여 뽑은 MC 대상에 빛나는 조선아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얼굴도 예쁘고 앞으로 우리 MBC를 이끌어 나갈 그런 큰 석가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 그럼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퀴즈는 뭐냐면은 가수의 거짓말 베스트 10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와 1위와 2위를 열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조선아 씨. 네. 네. 먼저 1위입니다. 1위. 네. 이성관계. 네. 이성관계를 가수들은 약간 거짓말을 한다. 2위를 봐주십시오. 네. 1위. 2위입니다. 네. 나이지요? 나이를 네. 속인다. 자, 네, 이렇게, 이렇게 맞추신 분은 90점, 네. 100점 이렇게 드리는 네, 겁니다. 점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면 1회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잉크. 이쪽으로 오세요. 잉크. 잉크. 이거 외에도 가수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이상원 씨. 네.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러면 타기준이. 네. 자, 일단 네, 아마요 네. 여자 가수인 경우에는 네. 몸무게를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몸무게를 속인다. 없습니다. 네. 자, 이래서 청백 탈락. 두 번째 우리 이쪽은 신수경 선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 신수경 선수 그러면 어느 게 있을까요? 거짓말 가요, 가수 거짓말 베스트 10 말씀하세요. 바쁘지 않으면서 네. 인기 많은 척, 인기 없으면서 인기 많은 척. 네, 좋습니다. 이쁜 척. 아니, 하나만 했어요. 인기 있는데 없는 거냐 아니면 이쁜 척이냐고.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있는 척. 인기 있는 척. 네, 그렇습니다. 인기에 대한 무관심 3위 맞춰주셨습니다. 네. 야, 네, 신수경 씨 80점을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쪽. 네, 우리 저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 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여자분들인데요. 네. 집에서는 이렇게 배추김치를 쩍쩍 찢어서 먹는데 네. 밖에 나서 뭐 피자가 좋아요.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모자이크 없습니다. 탈락. 모자이크 없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엄정화 씨 세 번째 시합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가수 베스트 10. 나 노래 못해. 나 노래 못 불러. 뭐 이런. 나 노래 못 불러. 내 노래 너무 안 좋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3위 지나친 겸손. 이야. 네, 아주 오늘 귀걸이를 두 개를 달고 와서 아주 빛나는 그런. 자, 그럼 저쪽 엄혜경 씨. 네. 네. 뭐가 있을까요? 가수가 네,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말. 음반 판매량을 거짓말시키는. 음반 판매량 없을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7위에 맞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야, 앨범 판매량을 속인다. 아무래도 경험이신 자,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마지막 서상욱 씨하고 네, 조진호 씨. 조진호 씨부터. 학력. 네. 학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나왔으면서 네. 국민학교 나왔다고 하는 학력관계. 본인이 속이고 다니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서상욱 씨는 그럼 활동 네? 활동 경력을 많이 속이는 거예요. 네? 활동 경력이요. 활동 네, 맞습니다. 경력 있습니까? 과거의 직업이라든지. 아, 맞습니다. 오이, 그러면 네. 조진호 씨는 떨어졌습니다. 네, 60점 드리겠습니다. 네, 60점 받았습니다. 박수해 주시고요. 자, 듀스. 네, 듀스. 맞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어느 게 있을까요? 팬한테 네. 다음에 사인해 주겠다. 갔다 온대잖니. 뭐 그러면서 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 네. 갔다 고거, 온다고. 그리고 나타나.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전의 서태지 씨를 연결해서
서태지와 아이들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안 열린 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어느 게 있을까요? 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저들끼리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답이 안 나왔어요. 답이 안 나왔어요? 네. 네. 제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네. 뭐 나는 영원히 혼자 살 거다라든지 독신. 독신? 할 거다라든지. 네, 이성관계 아까 있었죠? 영원히 혼자 살 거다는 아니고 그거는 아까 1번에 나와 있어요. 뭐 힌트를 드리면은 예예. 나는 돈은 별로 안 벌어도 좋아요 하면서 무슨 얘기하죠? 힌트를 드리면 나는 돈을 별로 안 벌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무관심. 그렇죠. 자신의 수입을 속입니다. 8입니다. 8이 나와 있습니다. 서태지 씨. 예예. 30점 드리겠습니다. 네, 30점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은 나는 어떤 가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경을 쓰는 건 뭐죠? 다 알려졌다 이제. 아, 스캔들을 일부러 내는 거예요? 아, 이거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걸 다 가르쳐줘도 몰라. 네, 그것은 라이벌 관계 10위. 네, 10위입니다. 네. 그러면 9위를 보겠습니다. 9위. 연락처를 잘 속인다. 6위. 6위.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해서 10개를 다 뜯었습니다. 이 가수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보셨으면은 아, 나는 어떻게 해야지 가수 생활을 멋있게 할 수 있겠구나. 또 올바르게 할 수 있겠구나. 느끼셨죠? 예. 교수님 느끼셨죠? 네, 느꼈습니다. 네, 우리 서상우 씨도 느끼셨죠? 네. 네. 여러 가수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어디까지나 서운이에서 할 수 있는 가수의 거짓말 베스트 10을 알아봤는데 합산이 되고 나니까 청팀이 350점, 지금 백팀은 130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퀴즈 대결까지 펼쳐봤는데요. 아, 3회전 청백 대결을 역시 펼쳐봐야죠. 조진호 씨가 블랙시티를 준비하고 있고요. 서상욱 씨가 지금 나는 을 노래합니다. 락댄스 부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많은 날들이 나를 얘기하지만 그런 생활이 나의 모든 걸 대신할 수는 없어. 아무 계획 없이 내일 일을 쉽게 예상도 하고 때론 그 속에서 의미 없는 삶
네, 아주 힘찬 락을 구사하는 두 젊은 가수의 대결을 보셨습니다. 3회전인데요. 테크노 댄스 봄은 3회전 조진우 씨와 서상욱 씨의 대결. 그 결과 립스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50여 표 차가 채 나지 않는데요. 조진호 씨와 서상욱 씨 지금 막 노래를 맞춰서 두 분 다 좀 숨이 차신 모양인데요. 네, 결과 블랙비티를 노래한 조진호 씨의 일단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계속 청팀이 연승 행진을 하고 있는데 기쁘세요? 무척 기쁩니다. 네, 락을 구사하시면 목이 아프지 않습니까? 별로 안 아픕니다. 별로 안 아프세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두 분께서 나와주신 김에 저 행운의 전화번호 세 분을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통신망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아, 어느 분들이 행운을 차지하게 되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행운의 전화번호, 전 행운의 번호라고 그래야 되겠죠? 한국 PC통신에서 19,502번 이분은 누굴까요? 윤한욱 씨, 강서구 화곡 상동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번은요? 읽어주실래요? 번호를? 15,974번이요. 예. 어느 분이죠? 김국태 씨요. 네,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번호부터 결정 최고 인기가요. 앞으로 3,528번이네요. 어디 사시는 누구실까요? 아,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이현주 씨.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운의 주인공 세 분께 드릴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지난달 처음 참가한 저희 결정 최고 인기가요 8월호 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요와 가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진양산업 전국 하이모 매장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직접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MBC 결정 최고 인기 앞으로 가요 앞으로 엽서를 주시면은 무료로 우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최고 인기가요 책자 열심히 좀 봐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땀을 많이 흘리시나요? 열심히 노래를 하고 나셔서 그런지. 이제 4회전 마지막 회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테크노 댄스 부분의 청백 대결 1위 후보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별도로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릴 텐데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가 주신 분은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서태지 아이들의 노래가 주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위 후보 두 곡을 계속 들어보죠.
네, 백팀의 1위 후보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를 네, 결정 최고 인기 가요에서 뮤직비디오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은 저희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마지막 4회전 아 1위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립스 결과 보겠습니다. 뉴스와 서태지와 아이들 네 접전을 펼치고 있군요.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테크노 댄스 부문 1위 서태지 아이드 하영아입니다. 축하합니다. 멀리 대전 엑스포 현장에 있는 서태지 아이드. 네, 이 트로피 내일 대전에서 개막되는 93 엑스포 구경하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서태지 씨, 옆에서 김종서 씨가 꽃다발 주시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또 여기 김종서 씨랑 박상민 씨랑 디보이스가 나오셨어요. 네. 엑스포 행사 때문에 오셨는데 네. 저희가 일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오셨대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기 방청객 여러분들께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서태지 아이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청팀이 전체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자축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다음번 테크노 댄스 부분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쇼, 최고의 선택, 결정 최고 인기 가요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